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문화 환경, 이 정치 환경 변화하도록 기초가 되어 있다. 여기까지 4월 15일 그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서 정부 여당 위원이 180석 이상 선출되도록 그 환경이 전환됐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그동안에 그 기초가 용납하지 않는 한 그 옳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통일에 관한 방해 세력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확인하셨겠지만 그 볼턴이라는 사람의 해고로 그 분석에 의해서 트럼프와 일본의 아베가 얼마나 협조하면서 한국 통일을 반대했었다. 이거는 그 볼턴의 해고록에서 잘 지적된 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제 그 환경, 기초 환경의 변화에서 실천적으로 한 단계 전환해야 할 때다. 이 말씀을 이번 시간에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즉,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독일에서 68 학생혁명을 이끌은 골자, 그것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즉, 비판 이론, 그 철학자들의 비판 철학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판 철학자들,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1930년대에 결정이 돼서 진행하다가 히틀러가 이 체제를 잡으면서 그 사람들이 유태인으로서 다, 뭐 거기서 견디들 못하고 망명을 했어요. 미국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2차 전쟁이 끝난 이후로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학 연구소로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그 연구소 학자들이 그 뭐 대표적인 게 호르카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 하버마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기 30년 때의 그 사회운동으로서 내놓은 이론은 그 가족과 권위, 가족이 있어서의 지금까지 전통사회에서 가부장, 그 가족문화에서 만들어져 그 권위체계의 의식을 비판하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에서 시작됐던 것이 미국의 이제 망명을 하면서 그 독재 이제 히틀러 뭐 함께 스탈린 뭐 무솔린 뭐 이런 그 2차 전쟁과 함께 연관됐던 이러한 무지하게 인간 학살하는 그 독재 체제를 비판하는 이러한 쪽의 이론을 다양하게 그 사람들의 이론 체계는 무슨 그 이전에는 그 독일 관념론, 관념론은 헤겔, 칸트, 헤겔 뭐 이렇게 뿌리를 뒀다면은 그 칸트와 헤겔의 그 순수 정신, 절대 정신 이거를 넘어서 그게 아니라
현실에 따라서 진리는 변화, 실제 가치는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게 마크스의 혁명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그 이후 30년대 비판 이론을 연결해 오는 뒤에는 그 주제가 전통의 그 권위, 지금까지 그 종교라든가 가족 종교와 함께 중세에서부터 가족이란 부모가 자식에 대한 뭐 이런 권위 이런 것들이 새로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성차별 남자와 여자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다면은 이 2차 전쟁 시기에 독재 이론을 비판하면서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독일 관념론의 이 뭐 장점과 그리고 마크스 이론, 이제 그 당시 결정적인 그 마크스 이론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한 게 프로이드의 심리학이죠. 인간의 그 무슨 날 때 가지고 온 하느님한테 받은 정신이 아니라 그 살고 있는 사회, 자기 육체,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전환, 변형된다라는 게 프로이드의 사회정신 분석학인데, 이러한 이론 다양하게 연결하면서 종합적으로, 즉 기능적, 도구적, 총체적 지배사회다, 이런 이론을 내놓고, 이 사회는 어떤 이론이 무슨 헤겔의 절대정신, 그 이제 칸트,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돼서 칸트, 헤겔 이어진 동물이나 다른 것들에겐 있지 않은 인간에게만 있는 이성에 의해서 이 사회를 인간이 지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론이 뒤집혀서 바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진, 하늘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작업 환경, 노동 환경, 먹고 사는 환경에 의해서 생각이 전환된다라고 하는 마크스 이론, 이런 논리에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비정규직,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은 월급이 뭐 이런데 비정규직은 60% 70% 밖에 같은 일을 하고 못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나타나는 갈등, 심리적 이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복합적인 기능적인 도구적, 예, 내가 뭘 하느냐,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이 사회의 그 가치를 규정한다, 이런 논리에서 이제 이 60년대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막내라고 하는 하버마스라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버마스 한국에 와서도 강의하고 갔고, 그 송두열 교수라고 알지요. 그 송두열 교수 박사학위 지도한 지도 교수입니다. 내가 71년에 갔을 때 송두열 교수가 그때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하버마스한테 지도를 받다가 하버마스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으로 옮겨갔다고,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 대학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지도받는 것을 내가 그때 봤어요. 그런
이제 이론에 의해서 하버마스는 그 철학 이론을 철학에서 인식 이론이 그 철학의 기초인데 인식이라 어떻게 내가 인식하느냐 그 이전에는 전부 인식이라고 하는 게 날 때부터 하느님이 주어진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서 사물을 구분하고 이것은 돼지고 이건 개고 이건 소다 뭐 이런 그 인식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이것들이 그 이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로 철학을 설명했다면은 이 하버마스에 와서는 인식과 이론과 실천이라는 자기 이론 그 내가 이게 옳다라고 한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실천하는 과정에서 또 다르게 인식을 한다 인식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인식과 관심 에어캔트니스 테오리라고 에어캔트니스 인터레스 흥미와 인식 내가 여기에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한다 흥미가 없는 것은 인식 밖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 참 이쁘다 한번 내가 소통해 보고 싶다 이러한 관심이 생겼을 때 그 여자에 대한 뭐가 이루어지면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이다 관심이 없으면 인식이 필요 없다 관심에서 인식은 확장이 되고 고도화된다 이런 이론을 정리한 게 하버마스의 인식과 관심 여러분들 지금까지 통일 뭐 이렇게 하면은 어저께 태영호 그 국회의원이 얘기한 대로 뭐 주체사상이냐 아니냐 너 그거 그만두었다고 선언했느냐 뭐 이런 그 화석화된 생각이라고 그 돌덩어리 된 거 그걸 고치면 죽는 중하는 이러한 논리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북과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이러면 저건 위험인물 이랬는데 먼저 시간 끝날 때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이 지난번 4월 15일 총선을 치러보니까 전혀 변했더라 그런 토대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그 통일이라고 하는 평화, 행복, 함께 살자라고 하는 인식이 그 관심, 내가 이거를 아, 이북하고 뭐 이렇게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함께 상의해서 왔다 갔다 장사하고 여행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일자리도 같이 나누고 뭐 이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 인식이 이제 확대되고 함께 살자라고는 행복의 논리가 더욱더 전환해서 그러면 그게 확장해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선 뭐 먼저 시간에 많이 지적했듯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 못하게 하는 세력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친일파 일본 지금 아베가 조종해서 움직이는 세력과 미국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지금 미국 CIA가 우리나라에서 몇백 명 수천 명이 각 분야에서 다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억압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최순실이 국정농단했다 하면 촛불을 들고 몇 개월을 시민이 이 항의를 할 때 그 시야에는 벌써 다 그걸 알고, 아,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를 뭐 구태타, 군인을 동원해서 이거를 짓눌러버리자, 쓸어버리자, 뭐 이런 계획도 세운 사람이 있었지면은 그렇게 해서는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주는 게 그 미국의 그 우리를 이끌어가는 권력층의 계획 아니겠느냐. 적어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어, 미국 CIA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 저거 빨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관심이 없어지는, 겁을 먹고, 겁을 먹지 말고, 아, 그거 흥미있다. 연태까지 딴 뒤에서 못 들어봤는데, 양재학 교수 철학 강의를 들으니까, 아, 우리들의 지금까지 주어진 이렇게 매듭, 엉킨, 이거 풀 수 없게 만드는 뒤에 커다란 작용, 그걸 더 단단하게 지탱해 주는 게 미국의 뭐 그게 이제 지배 세력이지, 월가라고 하는 그 볼턴이 대표되는 뭐 핵 그거 해제하는 뒤에 리비아 시킨다, 완전히 다 내놔라, 뭐 이런 게 리비아 시킨이요. 그렇게 돼서 가다피 잡듯,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 잡아버리면 된다라는 게 미국의 한쪽의 생각이고, 다른 쪽의 생각은, 아, 그거는 리비아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판단이 또 한 세력이 있어서 그러한 주장이 맥혀 들어가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볼턴이 주장하는 이 핵무장 해제 방법이 진행되들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구조, 어떻게 해서 해방되고 나서 일본을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반쪽씩 갔던가 하지, 왜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그 수모가 아니라 그 잔혹한 수탈, 생명 희생, 이 36년간 옹골 이렇게 했는데 그 민족을 왜 반쪽 나눠서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었느냐. 이거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그 얘기하면은, 어, 이게 위험한 얘기하네. 그 위험한 얘기 위험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한테 들었느냐, 양재학이라고는 철학자한테 들었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 나한테 와서 그걸 물어보면 나 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야, 그렇지 않냐. 철학이 함께 잘 살기, 전쟁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어? 건설을 얻고 함께 잘 사는, 전쟁은 파괴하고 죽이는 거 아니냐. 그거를 벗어나는 게 철학인데, 난 철학자로서 우리나라 이게 당면은 세계에서 지금 자기 민족이 두 개로 갈라져서 저희 민족끼리 이렇게 대치, 애국에서 우리 세금 거둔 거 갖다가 무기 사다가 전쟁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틀을 전환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공론화하자. 누구든지 어디든지 모이면은, 야,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이 우리를 분단시켜서 통일을 못하게, 그리고 아베는 거기에다가 우리 이 중요한 정치 선거 이런 거 할 때 일본의 극우 세력이 우리
이 극우 그러한 자기들이 만들어온 소위 뭡니까 토속외구라고 그러나 토착외구 토착외구들을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본은 미국 이쪽을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세력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펼쳐놓고 우린 얘기를 해보자. 이게 하버마스의 프랑크푸르트 마지막 끄트머리 막내라고 하는 철학자의 그 철학 이론이요. 인식과 실천, 인식과 관심. 우리가 인식했으면은 인식이라고 하는 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을 뭐에 실천을 해. 아는데 이거 얘기하면 걸리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지. 아는 게 아니지. 아는 거는 뭐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 잘못된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비판해서 고쳐야 되지. 이게 공부하는 거. 공부가 그냥 누가 어떻게 해라. 그거 시키는 대로 해라. 너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런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왜 계란이냐. 그 무슨 독재자 전두환이나 박정희나 이런 독재자가 넌 바위라고 권력 가졌다. 힘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민중이 수 없는 그게 민중이 사람이지 계란이 아니잖아. 전두환이 두 사람 있고 박정희 두 사람 있고 우리 촛불 시민도 사람 촛불 시민이 적었을 때는 힘이 없지만은 촛불 시민이 많으니까 그 바위가 깨지더라. 그래서 이 인식의 전환 아닙니까? 이런 그 지금까지 알았던 알려진 그렇게 교육한 순치 코끼리가 야생에서 그 잡혀와서 두들겨 매맞아 가면서 끌고 다니는 대로 발목에 쇠사슬을 거른 대로 그걸 수 없는 그거 폭력 이 속에서 사람이 이끄는 대로 순치대가 아닙니까? 순해진 거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모르고 힘이 없어서 그걸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건 옳다 이렇게 알려져 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4월 15일 총선 해보니까 야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바꾸자 이러는 세력 기초가 적어도 3분의 2 이 정도 됐다면은 우리는 그 3분의 2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 순치된 순종 이끄는 대로 행했던 것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남은 과제다. 그래 이 계몽 그 1940년대 미국에서 마쿠제나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이 운동할 때의 그 주장은 그 이제 아도르노 뭐 호르카이머 같이 쓴 그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계몽을 하는 뒤에 그 이렇게 변증법이라는 것은
전환하는 거지요. 다른 쪽으로. 그 하나의 화석화됐다 이러는 게 이러는 건 변증법이 아니지. 굳어버린. 그러니까 하느님이 있고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이성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이 세계를 지배한다. 요렇게 그 종교적으로 아는 그렇게 알고 있는 틀을 화석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종교를 믿다가도 요즘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 하느님한테 기도하면 이렇게 낫는 줄 알았는데. 중도, 어? 뭐, 무당도, 신부도, 어? 목사도, 이게 다 코로나, 이거를, 어? 이건 나쁜 병 있고, 좋은 사람한테는 오지 말아라. 이건 낫게 해달라. 그 맨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 뭐 대통령도 걸리고, 어? 총리도 걸리고, 목사도 걸리고, 어? 뭐 이 기도하는 사람 누구도 코로나19라고는 뒤에서 해방되지를 못하더라. 이러한 과정을 보고 무엇을 인식하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한테 빌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코로나19도 어쩌지 못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빌으면 그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얼마나 빌었겠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 그 하나님이 그런 코로나19를 만들어서 사람을 좀 죽게, 어? 뭐, 이렇게 만드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아하, 옛날에 만들어진 종교라고 하는 게 이러한 헛된 논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비판 이론가들,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전통이라고 하는 예술을 상당히 그거를 긍정적으로, 그 예술은 이제 철학적으로 미학이라고 그러죠. 전통에서 만드는 예술품, 아름다움. 그거를 긍정하고 찬양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반성이 없어서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계몽하고 그걸 순화시키는 뒤에, 아, 이게 자기 비판이 없는 전통의 미화는 있을 수 없다. 그건 오직 그 전통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현재의 잘못을 비판할 때만 그 전통의 아름다움 예술은 존경할 만한 것이지. 그거에 심취돼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 계몽의 변증법, 우리가 그 신화적인 어떤 그 믿음이나 이런 뒤에 화석화될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거기에서 이 사회 변혁은 온다. 그래서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독일에서와 같이 그 학교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학교혁명은 뭐예요? 문화혁명. 즉 교수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 옳다. 딱 이렇게 버티고 서서, 어? 자기 권위를 자랑하고 뭐를 버티던 것을 그걸 파괴하는, 그 파괴하는 운동에 교수들이 동참해서 시작을 했고, 바로 그 운동이 독일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 재벌 시스템이 구성될 때 그거를 달려들어서 비판을 얻고
거기에 함께 그 사회를 전환시킨 세력이 누구요? 학생들이었다. 그것은 즉 정치가 이러한 히틀러 이후 전쟁에서 새로운 건설, 아덴아워를 통해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라인강 아덴아워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배우면 안 돼. 왜 그때는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 성장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전체가 파악이 된 거를 오직 거기는 건설. 그냥 아무것도 없던 집 하나지만 그게 성과, 효능. 자본주의 효능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 그냥 확확.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철학에서 그런 세미나도 했지만은 일본, 독일이 왜 성장되느냐? 그것은 미국이 독일이나 일본은 군대를 확장하지 못하도록이 전쟁이 억제 정책을 썼어요. 군대를 늘리고 그걸 무장을 얻고 확장하던 무들 또 그렇게 했을 때 또다시 이게 전쟁을 만들 수 있는 세력이다 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규제를 한게 미국의 그 45년 이후의 일본이나 독일에 대한 정책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군대에 이게 돈을 다 어떤 나라든지 군대에다 돈을 집어넣어서 망하는 건데 이 군대에 돈 넣는 거 무기라는 것은 파괴하고 죽이는 거지 그거에서 건설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전쟁 물자를 어디가 사왔다 세금 거든 그거는 망하는 그건 재생산이 안 되는 거기에다 돈을 못 쓰게 하고 그거는 우리가 대줄게 우리가 막아줄게 이런 방법으로 독일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이 그것을 도와주면서 모든 그 과업을, 성과를 성장하는 데에 집중하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게, 우리 한국전쟁 이후 독일과 일본에서 나타난 경제성장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 이러한 이제 그 정치 문화, 정치혁명이 됐다고 해서 문화혁명을 이루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모택동 혁명 이후에 65년, 66년 이때서부터 문화혁명이 한 10여 년 동안 이게 아주 상당한 세계가 다 빨간 뒤집힐 정도로 문화혁명, 아주 시골 동네자 서장 어떤 구석까지도 다 돌아가서 그 마을 이장 반장까지 다 이걸 새로 구성하는 이 문화혁명이 일어났죠. 그 과정에서 그 문화혁 지금까지 몇천 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지배자, 양반 이장님, 이거를 받들던 시스템을 놔두고는 정치를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더라. 그 공산당원이 도로 이익이 되는 건 저들이 다 차지하고, 저희 아들, 딸한테 이걸 나눠주는 과정이 문화혁명으로 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것을 이 학생들,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구습, 지금까지 내려오던 것을 완전히
비판을 하고 파괴를 하고 새로운 생각, 우리는 너나 나나 동등하다, 평등하다. 그 지금 여러분 북경 여행 가서 내가 그 대학교 있을 때 이사장하고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교수 이사장 한 테이블에 점심을 먹으면은 우리 이렇게 싣고 다니는 버스 기사가 거기 그 자리에서 같이 먹어. 그러면 거기 따라간 직원이 나한테 툭툭 치면서 아, 저 기사 딴 식탁으로 가라고 해달라. 이러는 부탁을 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거기서 그러는 거야. 여기 중국에서는 그밥 먹는 기에 기사하고 무슨 이사장하고 학장하고 이 차이가 없다. 밥 먹는 뒤에 뭐 어떤 자리를 골라서 앉고 뭐 하는 게 이게 바로 지금 문화혁명 이후의 중국의 그 가치관의 전환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지난 4.19 총선의 전반적인 토대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됐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여성 해방 운동, 뭐 이거 미투 운동, 그 상당히 좋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정말 제가 나 만졌어 이렇게 누구한테 이르고 호소할 때가 아니라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거를 일선에 나와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아직 그 상태가 얘기한 대로 그러한 저항 교육을 제대로 받들 못했기 때문에 그저 몇 사람이 모여서 기자회견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것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대단해지면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게 그 섹스에 대한 규율,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되면은 범죄고, 이게 한계가 명문화돼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징역을 몇 년. 그 독일 같이 유치원 학생을 성인이 이렇게 폭력해서 애를 갖게 했다. 그건 뭐 무조건 무기형이야. 그건 사면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정하도록기 그런 싸움을 해라. 내가 부탁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대학에서 기득권 교수로서 편한 지위에서 봉급을 잘 받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대학의 중고등학교의 문화혁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통적으로 참는 게그 참을 인자 100번 써라. 뭐 침묵을 해라. 뭐 이런 원한돌이 증맞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깔아뭉갤 수 있는 이건 쓸데없는 예시대에 순치시키는 순종시키는 교육의 이거 표본이다. 이것을 선언을 하고 그것과 우리는 싸우고 학교에서 소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러한 눈치 보면서 자기 연구를 이거 발표하면은 내가 걸릴까, 비판받을까 이런 눈치 보면서 연구를 하는 교수 연구자를 없앨 수 있는, 그거를 추방할 수 있는, 연구원대로 발표할 수 있는,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나쁘게 우리를
이끌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쁘고 이런 이론을 가리키는 건 안 된다. 이러한 환경, 그런 여러분들의 인식, 그 흥미를 가져야 돼. 그거에 대한 흥미를 가져야 돼. 아이고 그거 다 걸릴라 이러고 움츠리고 그냥 기자회견이나 하고 뭐 이거 못하게 해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행위자로서 실천자로서 그것을 알았으면은 뭐예요? 실천 나서서 그게 진행이 되도록 하는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작이 된다면은 그 문화혁명, 문화혁명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택동이 문화혁명에서 다 망했다 이러는 이론뿐인데 그 긍정적인 나는 오직 한 사람 한국에서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문을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 함께 합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